선수가 테란전에서 데뷔전 1승을 챙겼던 김동건 선수, 그 이후의 성적은 정말 많이 저조했거든요. 예. 삼정전자칸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정말 최고의 팀 만들려면 김동건 선수 개인전에 나와가지고 1승 카드 완벽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강민 선수 말이 필요했나요? 경기에서 보여주잖아요.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시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KTF 매직엔스의 강민 선수가 위치해 있나요? 한시 강민. 그리고 9시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칸의 김동건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맵은 타우크로스입니다. 예. 타우크로스 1시와 9시에서 경기가 시작됐고요. 예. 자, 김동건 선수가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 김동건 선수의 약간은 어중간한 팀 내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경기에 대한 부담감 다들 어느 때보다도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네. 예,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뭐 맞상대하는 상대가 너무 강력한 상대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프로리그 내에서는 프로토스로서 대타라전 승률이 가장 높고요. 게다가 이제 타우크로스는 11대 9로 프로토스가 약간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전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김동건 선수가 또 받아야 되는 압박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자신에 의해서 팀의 그 연승,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세트를 내주지 않고 이어나가는 그런 어떤 그 연승의 분위기가 끊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원 선수 진짜 데뷔전 때 최연성 선수를 DI 맵에서 확실하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테란의 그 삼성전자 칸 테란의 새로운 기둥이 생겼구나. 네. 이런 평가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성적이 너무나도 저조했습니다. 네. 예, 뭐, 반면 이성훈 선수는 뭐, 각종 개인리그 8강도 올라가고, 뭐, 프로리그에서도 활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동건 선수는 꽤나 오랫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예, 그동안, 마음고생이 꽤나 심했을 것 같거든요. 2007 전기리그 새롭게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강민을 잡아내고 이 흐름을 이어가는데 일조한다면, 김동건도 달라졌구나라는 다른 팀의 평가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경기 전부 잊어버리고 네. 지금부터 큰 성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동건 선수 확실히 팀 내 위치가 어중간했어요. 네.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죠. 그렇죠. 테란하면 김동건이다 딱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실력으로요. 예. 자, 지금 정찰병력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건 파악을 했죠. 네. 최연성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는 김동건 선수가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연성 선수를 잡아내고 난 이후부터는 많은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좀 다음 경기들을 계속 망친 감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몰래 건물하기 위해서. 예. 자, 프로보가 위쪽으로 가고요. 12시 쪽. 이쪽에 깊숙이 빠집니다. 이 위치에 보면은 대부분 뭐 로보틱스 혹은 예전에 뭐 타크 템플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이었습니다만은 이것과는 정 반대 방향이었습니다만은 예. 아직도 지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강민 선수 하면 예 KTF 최고의 미들맨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승률도 가장 높고 예.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는 1승을 따내줬었던 강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코너에 몰리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강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네. 김동주 선수. 예.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주장입니다. 표정이 그냥, 예. 살짝 웃고 있어요. 예. 다크 드랍이네요. 네. 자, 아존을 위쪽 12시 쪽에다가 지금 소환을 했죠? 예, 로보틱스는 그냥 본진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찰 오면은, 봐라! 로보틱스 여기 있다! 라는 식으로 떡 내놓고, 네. 실제적으로는 다크템플러를 준비하는 이런 강민 선수의 전략성이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원팩이에요. 네. 머신샵. 예. 그냥 무난하게 힘싸움으로 가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초반에 약간 흔들릴지는 몰라도, 오! 리버다크드라!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막기가 들어가면 막기가 진짜 까다롭죠? 리버는 리버대로 막아야 되고 리버 막다 보면은 다크에 썰리고 그렇죠. 지금까지 봤거든요. 예. 올라가 서포트 메인은 봤어요. 네. 하지만 아두는 못 봤죠. 자, 위쪽으로 깊숙이 올라갑니다. 예. 자, 또 보이네요. 예. 주영달 선수의 표정이 예. 아주 인상적인데요. 자,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예, 아니었네요. 예. 장주현 선수였네요. 죄송합니다. 예, 좀 닮았어요. 닮아서. 아, 예.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예, 예, 장주현 선수에게 좀 미안하네요. 자, 위쪽에. 예. 템플 어카이브까지 지금 소환을 했고요. 게이트 하나 더 밀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그냥 리버처럼 그 건물까지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크 템플로도 달리겠다라는 예,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예. 예, 동시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으로 좀 오래 걸리고 만약에 가스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은 일단 다크 템플로로 먼저 찍는 백장이 좋은데요. 어, 백장이. 네, 백장이 정말 좋은데요, 김동건 선수. 네, 김동건 예. 선수 어쨌든 상대방의 리버는 예상하고 있지만 봤기 때문에 예. 예, 알고 있지만 다크 템플러의 급습은 예상하지 못한 듯 그렇습니다. 스타포트가 올라갔습니다. 아, 엔지니어링 베이우 터렛 건설이 아니었어요. 예. 지금 완성이 돼서 템플러 어카이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다크 생산 체제 갖춘 거예요. 일단 다크 템플러가 예, 마인만 밟고 폭사하는 예,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은 데미지를 확실하게 입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못 막으면 또 계속 못 막는 거죠. 리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종류의 유닛 같으면 어찌어찌 뭐 일꾼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데 다크 템플러는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예, 다크 템플러에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정신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죠. 자, 리버 한 기가 전진 배치가 되고요. 네. 다크 템플러가 생산이 됐습니다. 한 기 나왔어요. 예. 네, 셔틀을 타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개통이. 입구 지역 쪽에는 마인이 건설이 되었, 그 매설이 되었었기 때문에. 자, 앞마당 쪽, 지금 카드 센터가 거의 네.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네, 아, 질럿으로 걷어내고. 아, 질럿으로! 질럿으로 갑니다. 아, 지금 다크 템플러가 그 위쪽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리버도 나왔어요. 이게. 다시 태우나요? 정면으로. 야. 정면으로 왔죠. 예, 예, 예. 예. 정면으로 원질럿, 원드래곤, 원다크 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예. 다크 들어갔죠. 맞습니다. 다크 파악했어요 지금요. 정면으로 한 기, 그다음에 뒷길로 또 리버와 함께 한 기. 자, 레이스 생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기 예. 나왔죠. 컴셋 따라야죠, 컴셋 따라야죠. 앞마당하고 컴셋을 동시에 두 군데 갈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한 번의 스캔 타이밍은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셔틀은 아래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왼쪽. 어, 근데 레이스의 셔틀이 걸리. 어, 야, 잡아야죠, 잡아야죠. 못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30초, 30초. 아, 들어가겠는데. 내가 내리겠어요. 네. 리버는 힘을 잃을지 몰라요. 다크는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자, 예,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은 레이스는 리버를 찍고, 그렇죠, 찍고, 그리고 스캔을 동원해 한쪽 지역이라도 확실하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집었어요. 다크를 잡았고. 자, 탱크까지 잡고, 두 번째 탱크. 자, 머리 잡았습니다. 네. 지금 남았어요. 탱크 양이 되나요? 아, 아, 길 것 같은데요, 이거. 예, 더 와야 됩니다. 콤보로 더 와야 돼요. 콤보로 더 와야 돼요. 예. 콤보로. 자, 한 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요. 마인, 마인, 마인. 제거하고요. 네. 터렛 찍기 시작하는 김동건 선수. 김동건 선수. 막히면은, 막히면은 양 극단의 팀을 네. 다 타버린 강민 선수. 예. 네. 지상경력이 이런 경기 진작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달려서 어쨌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아, 완성! 털 완성! 진짜 못 들어오죠. 아, 게다가 털은 완성인데다가 앞마당, 앞마당하고 본체 스캔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예. 자, 다 막혔는데요. 아, 막혀! 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훨씬! 약간도 아니고요. 예. 한쪽 지역은 완벽하게 마비 시킬 정도로 데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자 마인을 또 밟고 들어 아 예 가네요 예 예 자 위쪽으로 다시 한번 한기가 추가돼서 올라갑니다 네 어 예 그래도 앞마당에서 SCB 다 빼버리는 건 약간 과민 반응이죠 예 뭐 중간까지만 붙여놔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네 자 터렛이 완성됐고요 스캔 뿌려주고 뒤쪽에 따라붙고 있는 벌쳐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벌처 나가야죠. 예, 마인 충분히 매설했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예, 나가서 상대방의 확장, 어, 빠져들어갔어요. 예, 너무 아래쪽 돌아가버렸어요, 강민. 예, 팩토리 썰어야겠네요. 야, 이게 또 쑥 들어가 버리네요. 예. 자, 팩토리 하나, 예, 팩토리나 뭐 이런 쪽을 건물만 계속 썰어, 아, 예, 잡았네요. 아, 근데 스캔을 여기서 한 방 더 쓰게 만든 건, 어, 강민 선수에겐 좀 좋은 소식인데요. 네. 그리고 강민 선수가 다크를 계속 쓰면서 동시에 투멀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멀티, 노멀티 상태에서 다크템플러와 뭐 리버를 동시에 연속해서 여러 번 쓰면은 지상병력이 달릴지 모르겠는데 앞마당에 돌아가면은 게이트웨이가 이제 둘이 쓰면 늘어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동원 선수가 벌처 스피드업을 시키고 나가버리면요. 그것도 예, 그 강민 선수가 깔끔하게 막아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그런 것들은 리버로 막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세기가 들어왔거든요. 벌처 돌아옵니다. 벌처 돌아옵니다. 자, 스캔. 야, 공격 들어왔고요. 이 다크 드랍이 기습적으로 들어간 거라서 이게 좀 데미지가 있는데요. 자, 스캔 한번 뿌려줬습니다. 뒤에 다리 좀 빠지고 있죠. 야, 아까
나가려고 했을 때 쑥 들어갔었던 본질이 쑥 들어갔었던 다크템플 하나 그것이 시간 좀 끌고 스캔 한 번 더 쓰게 의도하고 뭐 이런 형태로 예,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스캔 한 번 더 있었으면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 두 마리 동시에 잡아낼 수 있었을지 모르거든요. 자, 다 쓴 것 같은데요. 스캔 다 쓴 것 같은데요. 알았죠, 커플. 그 한 방이. 예. 자, 세 개 드랍한 다음에 미네랄필드 뒤쪽에다가도 지금은 지어야죠. 미네랄필드 뒤쪽에라도 턴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스캔 찰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제압을 했는데 한 긴 남았어요. 서플도 깨졌고. 예. 아, 진짜 그 정말 하나가 쑥 들어가고. 예. 스캔 한 번 더 유도하고 잠깐 시간 끌고 이런 게 예, 경기 흐름을 이렇게 만듭니다. 예, 정말 예.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자, 강민 선수가 슬슬 게이트웨이, 이제 게이트웨이 확보만 되면은 물량은 아주, 폭발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앞마당,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네랄까지, 이 두 번째 확장까지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 다크템플러 드랍으로 얻은 이득이 뭐냐면은 수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겁니다. 예. 아까까지만 해도 터렛도 없었거든요. 아니, 터렛이란다. 예. 야, 기가 막히고 있어요. 대비 지금 올게 이거밖에 없다는데. 비가. 자, 가까스 살려서 위쪽 본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진 쪽에 막을 병력이. 아까까지만 해도. 자, 탱크 시리즈 모두 하고요. 예. 와. 야, 이거 좀 셌어요, 이거. 예.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캐논 없었거든요. 네.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캐논도 지었고, 예. 시간도 제대로 끌었고, 확장 하나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상황. 야, 강민. 진짜 다크리버 조합 허무하게 비교적 허무하게 막히면서 경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더니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이렇게 예, 나쁘지 않게 만들어냈네요. 예, 결국 이제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강민 선수의 병력이 다 충원되기 전에 어쨌든 견제 한 번은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 두 군데가 아주 안전하게 돌아가면은 예, 센터 쪽을 프로토스가 장악하거든요. 예, 자 번째 위기가 왔는데 캐논이 센터 위치에 있죠. 자, 막아내고요. 네. 자, 트리플 레터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예. 상황이 좀 애매해졌는데요,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자, 게이트로 다시 늘어나요. 예, 이렇게 되면 그냥 자리 잡고 확장, 자리 잡고 확장. 예,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게이트웨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게이트웨이가 늘어나지 않은 타이밍에 한 번쯤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머리 돌려가면서 두 번째 확장을 해봐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자, 스타게이트까지 예. 올리고 자, 있는 저 병력이 이동하느냐? 아, 안 하네요. 예, 확장 자리 일단은 안 잤네요. 볼터로 한 번, 예, 심하게 찌르고, 나머지 병력은, 예, 이 두 번째 확장 지역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아래쪽, 예. 길목 차단하고 있는 강민 선수. 강민 선수는 지상군 모아가면서 게이트웨이 늘리고, 그 다음에 아비터까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템플러 5가 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아, 컨트롤 해주면서 많이 예. 제거하고요. 예, 안 맞았어요, 게다가. 네. 자, 넥서스 돌아가고 스타게이트까지 올리고 게이트 다수. 예.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강민 선수 엄청난 물량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견제하나요? 저 네. 타이밍이 예, 조금씩 늦춰지는 것도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강민 선수에 비해 지금 자원 상황이나 예, 테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뒤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예. 빡하게 예. 따라가도 시원치 않은 팔인데 지금. 예. 캐리어. 예, 캐리어네요. 네. 게이트웨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눈으로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드라군 뽑기에도 빡빡할 테니까 드라군밖에 없는 타이밍에 한번 나가서 상대방의 병력들하고 싸워주고 예, 그 이후에 확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싸워주었어요? 예. 타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나갈래다가도 계속 지금 발목이 잡힙니다. 예. 그동안에 강민 선수는 발업질렀고 그 다음에 발업질러까지 다른 폭풍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요. 네, 김동건 선수는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 해봤어요. 아, 이것도 약간 과민 반응인데요. 자, 마이크 매사 하고요. 한 시간씩 생산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 강민. 네, 탁템플러가 그냥 뭐, 랠리가 아예 저쪽으로 찍힌 건 마냥.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미리 가서 질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언덕 아래에서 시즈 모드를 해야죠. 예. 네. 자, 지금 올라갑니다. 아,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은 아무 물론 이게 지금 데미지가 아니거든요. 자, 드랍실. 살려서 위쪽 빼고요. 예, 강민 선수 이제 건물 다 지었습니다. 이제 찍기만 하면은 돼요. 그냥 차원 있는 대로. 아,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 예. 한 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다크 템플러는 어디서 뭔가를 썰고 있어요. 네.
야, 그리고 진짜 두 번째 확장도 너무 지금 늦습니다. 너무 늦춰졌어요. 네. 이러는 네. 동안에 강민 선수는 지상 병력도 준비가 되고 캐리어도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김동건 선수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올인러시. 예. 이렇게 시간이 오래 예. 지연이 됐다면 그냥 팩토리 한 두 번 정도만 더 돌리고 그냥 올인러시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캐리어 네. 뜨기 예. 캐리어 뜨면 다시 한번 주도권은 프로토스에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경기의 흐름은 프로토스에게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캐리어까지 나오면은 그야말로 설상가상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김동건 선수 비교적 자신의 두 번째 확장기지와 상대방의 첫 번째 확장기지 거리가 좀 가까운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덕 뒷지역만 자리를 잡으면 언덕 윗지역에 올라가면서 안마당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이점을 활용해 지금은 과감한 진출이 한 번쯤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타이밍상으로 아무것도 좀, 예. 예 타이밍상으로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업그레이드하면서 모자라는 그런 생각인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강민 선수의 확장도 못 따라가죠. 캐리어 나오면은 두 번째 확장기지 견제 당할 수밖에 없죠. 센터 싸움에서도 힘을 못 씁니다. 네. 자 위쪽으로 이번에 숙소에 들어보시면 안 되죠. 하에서 건설했거든요. 저 지역까지 저 지역이 계속 견제를 당했기 때문에 김동훈 선수가 원하는 대로 타이밍이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공격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렇습니다. 강민 선수 시간이 지나면 지상병력 계속 나오고 거기다 캐리어까지 캐리어 나왔거든요. 네, 예. 나왔어요. 어딘가에 나왔어요. 자, 두 개 나왔죠. 그리고 더 찍혔습니다. 자, 네 개, 여섯 개 네. 되면 무서워져요. 김동건 선수 나갈 전진할 거면 지금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아니면 진짜 골리앗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캐리어가 다수 모일 때까지 계속 또 그리고 확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그냥 앉아서 그냥 경기 끝납니다. 네. 캐리어가 또 나와버린 상황이라 예. 예. 일단은 예, 지상병력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그 지상병력을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골리앗으로 예, 캐리어를 쫓아내면서 상대방의 앞마당 그리고 이제 주요 확장을 깨는 이런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네요. 전술 싸움에서 지금은 강민 선수가 예, 많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야. 군데군데 병력 예.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네, 상대 병력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병력을 맞상대 해도 되고 그냥 우회해서 빈집 털어버리고 다크템플러로 시간 끌고 다크템플러 캐리어로 시간 끌고 다른 지역 다른 지역 스타팅 확장부터 시작해서 와야 공지나 잡아버리는 예 그런 플레이 해도 됩니다. 재밌어요. 아 이거 세 개가 와서 이게 네 개가 탱크 다 잡아버렸죠. 안 그래도 또 많이 쏘고 예. 아, 이거 좀 끊겼습니다. 아, 머리 안쪽으로 각개 격파. 전술상으로는 오, 완벽하게 강민 선수의 지상 병력의 압승이네요. 네. 탱크와 주력 벌천을 나눴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캐리어 이제는 4기 됐겠죠? 이제 4기 나올, 4기가 조합이 되죠? 그러면은 그 캐리어 4기는 상대방의 그 확장 지역 쪽으로 이동하고 지상 병력도 같이 이동하고 이러면은. 네. 뭐 이 다리 건너기도 사실 지상군으로 건너기는 힘들지만 캐리어 나오면 4기 정도 있으면은 건널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여러 번 견제당한 게 김동건 선수에게 꽤나 큰 데미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제 타이밍에 돌아갔으면 자리 잡고 확장, 이후에 전진, 조금 더 확장, 한 군데 더 확장, 방금 전 화면센터 짓던 지역, 그런 형태로 경기를 이끌 수 있었을 텐데 계속 견제를 당하고 활성화시키기가 늦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김동건 선수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김동건 선수 12시 쪽 몰래 건물 공격하러 들어갔다 병력 다 먹혔고요. 강민 선수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캐리어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테란이 전진도 못하는 상황이고 전진 한 번 했지만 그것이 깔끔하게 막혔어요. 캐리어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네. 자, 그러면 지상병력 계속 추가하는 강민 선수 12시 쪽에 다시 한번 공격 들어오는데요. 계속 수비 하나 그 박태블로 들어온 거 초반부터 어쨌든 셔틀도 잡고 리버도 별피 없이 잡아내고 선방을 하나 했었는데 결국 계속해서 달려온 금성의 박수. 네, 그거에 그냥 계속 흔들리면서 스캔 나중에 다 수비하다 보니 강민 선수에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견제 참 좋네요, 그래도. 네, 캐리어 봤고요. 네. 그러면서 확장기지 공격 들어가고 있는 김동건 선수 확장 쪽 어떻게든 끊어놔야 돼요. 네, 이건 뭐 질럿이 달려오지 않는 한 이건 뭐 막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냥 넥서스나 방파하는 게 낫겠는데요. 자, 센터 쪽으로 병력 이동하고 있는 강민 선수. 예, 강민 선수는 예, 어쨌든 캐리어와 함께 이거 걷어내고 그 다음에 캐리어 그냥 상대방의 본진으로 가서 두들기면서 상대방이 전진하면 전장 받은 이래도 되죠. 네. 아, 지하수까지 끌어놓은 상태. 자, 김동건 선수 다시 한번 병력 모아서 네. 아래쪽 내려가거든요. 김동건 선수의 마지막 아주 필살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통하면은
그러니까 각개격파가 안 되면은 예. 진짜 힘들거든요. 네. 자, 계속 올라갑니다. 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민 선수는 그냥 이 병력 맞상대 해도 되고요. 안 싸워도 돼요. 안 싸우고 우회한 다음 그냥 빈집 털어버리면서 상대방의 병력 회군을 유도하거나 예. 아니면은 들어가는 척만 해도 한 번 더 또 템플러 하나 캐리어 하나 나올 시간을 버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상대 해주네요 이 병력은. 자, 언덕쪽에서 캐리어가 위치해 있고요. 예. 계속 뭐 어쨌든 각개격파되면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김동건 선수가 지상군은 지상군대로 캐리어는 캐리어대로 예, 분리시켜놓고 탱크로 지상군대를 잡고 골리앗으로 이제 캐리어 쫓아내고 예, 이런 식의 싸움이 되면 상대방의 본질이 답답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진 한 번을 통해서 안받한거 그다음에 두 번째 확장 문제 깰 수 있거든요. 네. 자, 센터 쪽에 있는 병력 네. 언덕 쪽에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강민 선수 아래쪽에 받치고 있는 지상 병력까지 네. 있어요. 최대한 묵직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서둘 필요 없어요. 어차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털에 건설을 가면서 예 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캐리어가 좀 멀티 쪽으로 견제를 온다 그럼 지상군은 확 전진해버리고 네. 자, 이쪽에서 받치고 있는 골리아스 쪽은 조금 있어요. 같은 블록까지 동원하고 있는 강민 선수. 찢어주고, 뒤에서 캐리어. 아, 캐리어가 꽤 쌓였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템플러들, 템플러 피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아, 예. 아, 탱크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 받치고 있는 탱크라인. 자, 시선병력 많이 잡았어요, 탱크로. 예. 그리고 강민 선수는 지금 저 위쪽에 확장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은 지금 캐리어로 충분히 견제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 지역만 견제해주면 확장 하나 차이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견제해주면서 후속병을 다시 한번 모아도 돼요. 김동건 선수에게는 이 텐트, 또 텐트 두기가 참 중요한데요. 예, 여하튼 캐리어가 많이 쌓이는 것이 좀 문제네요. 예, 지상군으로는 압승인데, 사실 이쯤 되면은 페라리 지상군으로는 압승인데, 예, 이 캐리어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병력을 그냥 잡아먹고 확실하게 세기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확장은 곧 병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동건 선수 공이 방위 옆까지 되어 있는 메카닉 병력들 캐리어 앞에서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캐리어 나온 타이밍에 테란이 이득을 보지 못하면은 그 경기는 프로토스가 잡는 경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도 말이죠. 예. 역시 그 어떤 그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예. 그런 경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 다 잡혔고, 이렇게 되면 캠프 내줘야 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저번 주를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캐리어와 센터 쪽에서 맞상대를 오랫동안, 실갱이를 오랫동안 한다면, 프로토스가 어쨌든 뭐 지상부를 또 조합하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캐리어. 가지고 있는 면적까지 보내고 있는 강민. 내려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강민 선수는 지금 저. 그 테란의 세 번째 멀티는 견제를 해주는 게 혹시 네, 도움이 될 텐데 왜 모르고 있나요? 자, 뒤쪽에서 가지고 있는 병력들 네. 소수 병력만 네. 가도 될 텐데 전진 라인은 무너지고 위쪽으로 깊숙이 올라갑니다. 이쪽 라인이 견제되면 여기는 치명타죠. 그렇죠. 네. 여기 내주면 오른쪽으로 멀티 공간을 줄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소수 드라군과 한기 같네요. 한기 캐리어님이 정리하러 갔죠. 소스 드라군과 그 다음에 다템플러 하이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 무리가 캐리어 쪽으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네.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캐리어가 지금 한기가 나와 있는 상태 위쪽에서 하시면 다시 캐리어가 있고 그 뒤에는 템플러까지 있어요. 예. 이 상태는 드라군 자, 확장 걷어내고요. 자, 지금 9시 쪽에 확장을 또 가져가고 있는 김동건. 김동건은 어떻게 먹고 버텨서 병력 뽑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먹고 버티고 일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 프로토스의 자원줄도 끌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프로토스는 또 프로토스 나름대로 지금 또 확장 시도를 하나를 더 할 수 있거든요. 더? 네. 근데 왜 지금 세 번째 멀티를 모르죠? 강민 선수가? 예, 자신의 집 옆에 있는데 지금 전혀 모르네요. 네. 오, 네. 예. 확인 안 되고 계속해서 자원차 차고 있어요. 그럼 병력을 지금 아래쪽으로 돌리죠. 예, 아주 펑펑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이게 강민 선수가요. 강민 선수가 세 번째 확장 기지를 견제를 아예 안 당한 게 아니에요. 탱크에 뭐 여러 번 좀 얻어 막. 물론 캐리어 많고, 아직까지는 뭐 강민 선수가 나쁘지 않은 게, 예, 맞긴 맞습니다만, 저 지역 확장은 견제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어 뒀다고 진짜 예.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커맨드 센터를 깨도 이 커맨드 센터를 지을 만한 자원이 아주 샘솟듯이 예, 불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확장, 그러니까 세 번째 확장 기지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만약에 안 밀리면요
안 밀리면은 다른 지역 스타팅 확장이나 이런 데 이제 가져가고 있네요. 예. 네.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강민 선수. 상황이 묘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저기를 모르나요? 자, 7시 쪽 공격하고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라가요. 네, 12시 반 지역은요. 테란 입장에서도 경력을 대규모로 이게 알려주네요.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선택을 이걸 따라가서 만약에 이제 캐리어를 절반 정도 잡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생산된 병력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간다면 이제 뭐 지상군하고 이제 프레토스의 병력과 좋은 싸움이 되겠는데 캐리어 숫자 줄이지 못하면 이 정도 쌓인 캐리어를 사실 테란이 병력으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구석에 몰아놓고 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커맨드만 제거하고 아래쪽 빠지고 있는 캐리어.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확장 차이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정말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캐리어 숫자와 지상군 숫자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자, 코어 두 개 건설한 다음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 병력들이 뭐 테란의 병력도 만만치 않게 많기는 합니다만 이 병력들이 자신의 멀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즉 프로토스의 병력을 쫓아다니면서 싸우면 안 돼요. 자, 골리앗이 되거든요. 네. 자, 캐리어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전진되는 건 드라군이에요. 예, 드라군이 앞쪽에서 버티고 있고, 예. 예, 앞쪽에서 골리앗 걷어내주고 있고, 이게 지금 병력이 쫓아와서 그렇거든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 뒤쪽으로 레이블리 골리앗. 네, 방금 전 진영은 프로토스가 좀 안 좋긴 했어요. 예. 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소모전만 해줘도 강민 선수가 이번 경기를 잡을 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멀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미네라스 200 가지고 있는 강민 선수. 네. 그걸로 전부 다 확장기지가 이적하게 되면 쐐기죠. 예, 지상병력 다 잡았죠. 네. 그리고 확장기지까지 이쪽 내주게 되면 제대로 돌아가는 자원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건 선수가 멀티를 일일이 다 지키기 위해서 병력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멀티 한 군데가 그 캐리어와 드라군이 밀릴 때 자신의 병력들은 뽑아서 어느 한 군데를 쳐서 상대방의 병력을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식의 이제 살을 주고 뼈를 치는 이런 그 경기 운영을 하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강민 선수가 무난하게 지금 상태에서는 승리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상병력 다 잡히고 지상 확장기지 내주고 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멀티 쪽에 하이템프로도 갖다 놨었어요. 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김동근 선수 본전 해보지만 지금 지상병력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요. 네, 많이 밀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예. 상대 캐리어는 숫자를 많이 줄여주지 못했고 이제 캐리어도 업그레이드 충실하게 된 그런 시점이라서 네. 자, 아래쪽에 마지막 확장기지까지 제거를 해주고 있는 강민 선수. 자, 일단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2세트 추격을 해서 강민 선수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짜레 옷장에서 골리앗 만들어 보는데요. 예, 공격력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만 방어력 1단계가 아직 부족하고요. 네. 예, 프로토스는 공격력만 3업 풀업 그리고 이제 쉴드 이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네, 캐리어 공격력 풀업입니다. 자, 아래쪽 돌아서 센터 쪽으로 향하고 있는 캐리어. 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병력들을 한시 한시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캐리어는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도 네. 그냥 똑같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있어요. 예. 네. 근데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잘 된 메카닉 구대를 상대할 때 공격력 업그레이드의 위력을 좀 느낍니다. 건물 때려붙을 때는 그게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현재 뽑아내는 공격력으로 지금 제압을 하고 있어요. 뒤쪽 다치고 캐리어까지. 예, 아주 업그레이드가 잘 됐어요. 예, 끝났습니다. 2세트 경기. 강민 선수, 이번 경기에서 김동건 선수를 제압을 하고 본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도 강민, 뭐 어쨌든 첫 번째 경기 박정석 선수가 송병구 선수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경기만큼은 자신이 확실히 잡아내면서 뭐 첫 번째 경기 빼앗긴 거 상관없이 동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가져왔습니다. 1대1 상황, 이렇게 빙글전에서 팀의 승패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자, 분위기 최장 테스트세디가스 빙글전까지 강한 3점 경기지만 그래도 이병빈 홍진우 이 선수 정말 해줘야 돼요. 네. 오래된 선수단입니까? 자, 분위기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 시간 28분 만에 경기 끝이 났습니다.